와주셔서 고마워요. 와, 집 좋아요. 감사합니다. 엄청 좋네. 들어오세요.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이거 네. 일부러 나셨다, 그죠? 네네, 아이들 때문에. 그죠? 네, 대문 열렸을 때 혹시 사고 그러니까, 날까봐. 확 나갈까봐? 네. 일부러 사신 것 같아요. 담도 저 이사 와서 다 올린 거예요. 이거를요? 네, 다. 아. 아이들 때문에 원래 담이 없었어요. 아, 원래 담이 없었는데. 네. 이제 마당만 보고 왔다가 네. 담을 올렸어요. 여기 있구나. 네. 저희 가족들, 애기들. 저 기억이 안 나요. 몇 마리였죠, 오늘? 저희 지금 비질라만 10마리. 그러면은 1세대 아빠가 이름 뭐예요? 루벤. 루벤. 엄마는? 패티. 패티. 요렇게 해서 나온 애가? 로지. 로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첫 번째 이름? 페리. 루카. 디올. 룰루. 호야. 그 다음에 제일 듬직한 럭스. 등치가 제일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제일 커요. 태어날 오. 때도 컸어요. 유독 컸어요? 네, 유독 컸어요. 그리고? 라라 공주. 라라. 짱러스라고 딱순트가. 딱순트도 있어요. 들어가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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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니. 네. 아, 여기 이렇게 분리해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방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 베리는 아. 같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베리. 다른 애기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다 이거 해놨구나. 네, 이야. 여기도 하고 2층에도 또 해놓고, 또 해놓고 지하도 해놓고 다 했습니다. 이게 계단이니까 미끄러지지 네, 말라고. 네, 미끄러지지 말게 하고. 저기 저 울보 딸이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이야, 이 감정이 참 신기하다. 비질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 그림이다, 그림이야. 이 광경이 참 신기하다. 그래요? 우리 집도 개 많이 키우는 집이기는 한데 네. 근데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저희는 이렇게 복닥복닥거리고 살아요. 아, 내가 여기를 울다니. 저는 네. 저 두 분이 울다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창피해. 사실 저희 센터에 오셨잖아요. 네. 첫 상담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너무 여러 마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버거워 보이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상담했던 훈련사님한테 상담 어땠는지 계속 물어보고 근데 간다고 하니까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아, 1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본 지가. 그때 내가 뭐 얘기했더라. 아. 맞아. 그때 걔 너무 많다고 그랬어, 내가. 네. 분양하세요 하셨죠? 다른 데로 보내라고. 그때부터 울기 막 시작하더니. 네.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늘이 무너진 거죠. 전문가가 보내라 이러는데. 뭐라도 하나 부여잡고 싶어서 자꾸 빨리 왔는데. 뭘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되게 원망스러웠었어요. 그 말씀이. 보내라는 말씀이. 근데 그때 이제 조언을 주신 게 캔내를 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캔내를 지하에 이제 아이들 자는 곳에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며칠 걸릴 줄 알았어요. 적응하는 시간인데
첫날부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들어가 있었어요. 잘 들어. 너무 좋아요. 잘 자고 딱 자기 자리도 다 알고. 아유 다행이다. 그게 딱 그날 하루에 그냥 딱 되니까 일단 잠자는 거 편해졌죠 제가. 그렇지. 그리고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죠. 정상적인 고민이냐고요. 개를 키우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밥을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왜냐면 얘네들 태어나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주 치열하게 키웠습니다. 얘네가 지금 그러면 세 부류로 나눠졌나요? 비즐라만 세 부류고요. 아. 네. 그다음에 그렇구나. 닥스랑 잭은 또 다른 부류죠. 네, 네 부류구나. 네 부류죠. 1층 거실에는 우리 애들 6마리 낮 시간 동안 지내는 곳이고요. 주방에는 베리가 있고요. 2층 미니 거실에는 패티, 로지, 루벤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 살면서 한국에서 비질라 의뢰를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아, 그러셨어요? 비질라. 헝가리 국견이다 그렇구나. 보니까. 없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보호자님 개들 좀 키워보셨잖아요. 딱슨트도 키우고 쟁나셀도 키우고 하셨는데 비질라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감정을 굉장히 되게 섬세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눈. 너가 뭐 때문에 힘든지 나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약간 그런 눈. 어? 지 때문에 힘든 건데. 지 때문에 힘든 건데 다 알아. 나 때문이지. 괜찮아. 나 잘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살짝 못 믿겠는데 얘네가 껌딱지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보면 얘네들이 딱 사람한테 붙어 있어요. 껌딱지처럼. 그래서 그 벨크로 독이라고 찍찍이 강아지라고 벨크로. 얘네들 별명이 벨크로 독이거든요. 바밤 바밤 바바바 바밤 바바바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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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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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아니 얘네가 백과사전이나 누가 백과사전이야? 호야하고 베리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경험으로 한국 비즐라의 표본이 됐네. 스탠다드가 됐네. 어쩌다가 어쩌다 보니. 아 근데 지금 그때 베리가 좀 부딪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랑 부딪혔었죠? 베리가 처음에 룰루, 룰루. 그다음에 라라, 티올. 아직도 얘네 같이 있을 때 좀 위험해요. 느낌이 어때요? 지금은 베리는 혼자 저쪽에 저랑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이들 다치거나 이제 그것이 이제 좀 확산이 될까 봐 다른 아이들도 같이 그런 본능이 나올까 봐. 지금 생각할 때 베리가 어떤 애여서 좀 부딪힌 것 같았어요?
베리가 유난히 이제 좀 기질적으로 센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가 애착하는 상대에 대한 소유욕도 있는 것 같아요. 애기 쓸 때 찍은 동영상들 돌려보면 베리가 항상 선두에 있고 앞으로 빠지는 애들을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을 해요. 그 기질이 조금 강해요. 애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고.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 상담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느낌이 다른 듯 같은 게 보호자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리 비우는 시간이 많았을 때 제가 리더가 아니니까 자기가 한 리더. 거예요. 네. 근데 걔가 너 잠깐 와봐. 너 이러면 되겠니? 보통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 걔인데. 네. 꿀밤 딱딱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엄마가 이러지 말랬어. 네, 꿀밤 때리는 거예요. 너 일로 와. 꿀밤 때리고. 어린 장남같이. 한 12살 된 장남이 4살 어린 맞아요. 동생들 꿀밤 때리면서 그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좀 하겠어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쟤는 굉장히 불안했겠구나.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베리한테 신뢰를 쌓아주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뢰도는 좀 쌓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게 필요한 아이겠다. 답을 찾았는데요, 벌써. 아, 그래요? 저는 베리를 보진 않고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에 합의가 된 개들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선도 있고 겹쳐있고 싶지 않은 개들한테 겹쳐있고 싶다라고 하지 않고 네. 또 겹쳐있는 개들한테 떨어지시라고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요런 게 그 나름의 뭔가 선이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지금도 이 친구가 내려오니까 이 친구가 가서 이렇게 엎드려요. 네. 순서가 또 있어요. 근데 요 나름의 얘네들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또 보호자님들은 그거를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어떤 개들은 그냥 그게 다 싫다라고 하는 개들이 있어요. 아마 쟤는 보호자님 밑에 이 여러 마리의 친구들이 있기를 원치 않고 항상 누구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온전히 내가 경쟁 없이 이 사람 무릎에 가도 되고 이 사람 무릎에 갔을 때 너 오지 마 라고 하지 않는 환경이 맞는 개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 애들은. 베리를 주방 쪽에 자리 잡게 한 건 너한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네네네네 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룰루 룰루 자리로 가. 안 돼. 룰루, 루카. 눈빛이 잠깐 이상했어요? 얘가 지금 예민해요. 룰루, 라라. 라라, 나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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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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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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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멋지다. 매력있다. 아니요, 아니요. 오늘 말 되게 안 들어요, 애들. 아, 사람이 이렇게만 해도 말을 듣는 게 이상하지. 너무 산만해가지고. 아, 저 몸동작이나 애들을 다루는 게 훈련사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항상 저희는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생존이죠. 안전. 제가 훈련사 같다라는 게 폼만이 아니라 그 시선. 아,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요. 훈련사 다 됐네 딸은. 훈련사 다 됐어. 아니 난 지금 하나 걱정이 생겼네. 딸 시집 가면 어떡할까. 제가 듣기로는 공부도 멈추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한국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 더 공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우왕좌왕 힘들어하니 이제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해야 됐었어요. 패티 엄마 강아지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시간 맞춰서 분유 계속 타줘야 됐고 젖 계속 물려야 됐고 뭐 하니까 근데 얘네가 걷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거든 이제. 오줌을 한 마리가 하루에 30번씩 먹는데. 아 처음에 한 다섯 달까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냥 다 포기. 뭐든지 다 집 부숴먹고 뭐 이런 것도 다 포기. 일단 애들 탈나지만 않게 네. 케어하는 게 목적. 눈 뜨면 눈가 치우고 시야 치우고 쫓아다니고. 허리 디스크 와요. 근데 왜 그때 다 안 보냈어요? 분양 그래. 받으시러 오시고 오셨는데 믿음이 안 갔던 것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얼마에 분양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펜션 앞에 묶어두면 멋있겠네요. 또 이제 실망스럽겠다. 많이 화가 났어요. 이게 화가 났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실망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저희 분양 안 합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4년째 개만 키우고 살고 있구나. 4년째 지금.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그래 뭐라 그래 주변 분들이 미쳤다고 하죠.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다견이니까 사랑을 좀 부족하게 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얘네들한테는 그래도 그게 다인 거예요. 그 믿음을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얘네들한테 배신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얘네는 우리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내가 돈이 없어도 거지여도 그럼 얘네는 그럼. 우리랑 있어야 행복해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가족들한테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요. 근데 얘네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끝까지 좋게 갈 때까지 더 잘하자. 어떤 하나의 생명, 이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속상해하니까 얘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한다고. 근데 이건 진짜 교감.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